네, 안녕하세요. 순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AR 파운데이션 세팅을 한 것을 바탕으로 AR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디버그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AR 파운데이션 설정이 제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테스트폰에서 잘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내용을 해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손쉽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오른쪽 클릭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XR에서 이 AR 세션 오리진과 AR 세션을 추가했던 걸 했었는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디폴트 플랜, 그리고 디폴트 페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AR 환경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 이제 물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포인트, 피처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디버깅을 해보는 것과 그 다음 플랜,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AR에서 뭐 플랜 디텍팅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직면과 수평면들을 디텍팅하는 것들을 디버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페이스, 이제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얼굴에다가 뭐 마스크 같은 걸 씌울 때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를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셔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유니티 신상에 이렇게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AR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스크립트가 추가되고 비주얼라이저,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파티클 시스템즈라는 컴파운더 추가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AR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디텍팅을 하시면 되게 다양한 피처드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디버깅하는 것도 퍼포먼스를 쓸 수 있어서 유니티에서는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점들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이 AR 세션 오리진에다가 그 다음 Add Component, 여기서 포인트를 치시면 추가할 수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시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프리팹이란 거를 끌어다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준 이 오브젝트가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씬에 추가되어 있는 걸 바로 끌어 넣으시면 안 되고 이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를 프리팹으로 변경하시고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셋에 프리팹 폴더를 만드시고 프리팹으로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씬에 있는 거 삭제를 하고 AR 세션 오리진에 끌어다 넣으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프리팹을 연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디버깅 했을 때 피처드 포인트들을 디버깅 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 빌드를 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으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자, 빌드 세팅에서 자, 플레이어 세팅, 그 다음에 기본적 설정들을 몇 개를 살펴보신 다음에 지금 iOS 환경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카메라 Usage Description 이라고 카메라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AR 카메라 유징이라 써주고 마이크로폰이나 Location Usage Description은 따로 논으로 체크를 하시고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으로 Featured Point, 그러니까 AR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니티에서 지금 구현한 AR 카메라, 그러니까 저희 실제 폰에서 인식하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상과 그 다음에 이 폰은 지금 아이폰 12 프로 맥스이기 때문에 이 라이다 스캐너가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한 AR 디텍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AR 디텍팅을 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처드 포인트, 그러니까 모서리나 아니면 기타 어떤 물리적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지금 디텍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플래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닝도 방식이 똑같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XR, 그래서 디폴트 플랜 선택을 해주시면은 동일하게 AR 디폴트 플랜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고 이 컴포넌트를 살펴보시면 메시 콜라이더 형태로 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AR 세션 오리진 오브젝트에다가 Add 컴포넌트를 하시고 플랜을 치시면 AR 플랜 매니저라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AR 디폴트 플랜도 프리펩화를 시켜주시고 기존 오브젝트 삭제한 다음에 AR 세션 오리진에 프리펩화된 오브젝트를 동일하게 이제 AR 디폴트 플랜에 되어 있는 프리펩 오브젝트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빌드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조금 추가로 보실 부분이 디텍팅 모드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브리띵으로 되어 있는데 뭐 호리젠탈이나 버티컬이 있기 때문에 수직, 수평면만 디텍팅을 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필요한 경우는 옵션 값들을 변경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아까는 다르게 이제 약간 반투명의 면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라이다 스캐너가 있어서 매우 면이 빠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흰색 면 같은 경우는 사실 디텍팅이 잘 되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냥 이미지 시각 처리를 해서 면을 디텍팅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AR 프로젝트를 하기 앞서서 면과 점이 잘 인식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개발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AR 파운데이션 기본 설치 과정과 세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스 디텍팅을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디텍팅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XR 하시고 AR 디폴트 페이스를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동일하게 AR 세션 오리진에다가 페이스를 쳐보시면 AR 페이스 매니저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R 디폴트 페이스 오브젝트를 프리페어 시키고 기존의 씬에닝을 삭제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추가해 준 매니저에다가 이 페이스 오브젝트를 연결해 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것이 아니고 전면 카메라를 활용해서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AR 세션 오리진 오브젝트 하단에 있는 AR 카메라에 하단에 보시면은 AR 카메라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acing Direction, 그러니까 얼굴 방향 어느 쪽을 볼 것이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월드로 되어 있는 값을 유저로 변경을 하시고 빌드를 하셔야지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AR 페이스 매니저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추가했던 포인트 클라우드와 그 다음 AR 플랜 매니저를 컴포넌트를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R 세션 오리진 오브젝트에는 AR 페이스 매니저만 있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빌드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이게 메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폰마다 갖고 있는 스펙별로 디텍팅 되는 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꽤나 정교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봤던 것들도 똑같이 포인트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플랜 디텍팅도 타겟팅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폰에 따라서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빌드가 무사히 되고 그 다음에 디버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빌드를 꼭 해서 자신이 원하는 AR 기능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충족을 하는지를 꼭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포인트, 그 다음에 플랜,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까지 유니티 AR 파운데이션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디버그 코드, 그 다음에 예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니티를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예제들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